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늘도 엄청 맑은 것 같아요. 식혜 한잔 하면서 하늘 반신요. 뒷마당이 딱 나오기만 하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우와. 밥 먹으러 도착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커피 마시러 도착했어요. 원래 다른 카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문이 닫아서 항상 자주 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올 때마다 뭔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남편은 라운드 나가고 저는 사실 어저께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일을 하고 자면서도 계속 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목이 약간 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는 좀 쉬고 싶어서 혼자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장병치레가 거의 없는데 감기도 진짜 거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어저께 조금 춥게 자서 그런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뭔가 제가 되게 둔해가지고 막 아프더라도 응급실 갈 때까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아파야 나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는 타입인데 목 이렇게 담 걸린 것도 담 걸린 건데 머리도 아프고 약간 몽롱하다고 해야 되나? 감기인가 이게? 어쨌든 뭔가 제 컨디션이 원래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네. 둘째는 아닙니다. 조금 누워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이 스파 예약해두었다고 가서 몸 풀면서 조금 쉬면 낫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혼자 스파 받으러 가보려고 해요. 스파 받으러 내려가야 돼서 카니발을 끌고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차를 요청하면 픽업도 오긴 하시는데 어차피 끝나고 남편이랑 저녁 먹으러 갈 거라서 제가 운전해서 가려고요. 운전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하고 큰 차들을 되게 많이 탔었거든요. 작은 차, 낮은 차, 높은 차, 큰 차 운전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많이 탔어서 그런지
카니발도 막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한강에 가서 음악 크게 듣고 혼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용인흙에서 가서 호두과자나 델리만주 같은 거 사먹기도 하고, 진짜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한 것 같아요. 혼자 당일치기 여행도 하고, 퇴근하고 일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빴거든요. 저랑 친한 친구들은 다 알지만 세상에서 제가 제일 바쁘다고, 제 친구들은. 연애도 안 하고 일하고. 그래서 차를 그때부터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더 제가 운전을 직접 하면서부터,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가 술도 못 마시고 놀 줄도 모르고, 일하고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엔젤님들하고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운전, 짧았지만 운전하고 하니까 갑자기 안 아파지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완벽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엄청 맑네요. 청명하게. 오늘 같은 날 남편이랑 라운드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남편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바라며, 저도 남편이 준비해준 행복한 시간을 보내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산 훈련권 중에 만족도가 높은 회원권이 설행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특히 골프를 또 저희 부부가 좋아하다 보니까, 골프면 골프, 또 나중에 진주 조금만 더 크면 수영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오늘처럼 약간 컨디션이 원래 저의 컨디션이 아닐 때 더더욱 삶에 감사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프지 말아야지. 제가 남편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난 진짜 오래오래 살 거라고. 이 행복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맞고 즐기고 듣고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들을 나누면서 진짜 행복하게 오래 살 거예요. 우리 같이 오래 살아요. 스파 받으러 본관에 도착했어요. 걸리셨다고. 네, 오른쪽 왼쪽이 어디가 그러세요? 지금? 왼쪽 목이요. 목이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스파 받으러 들어왔어요. 오늘 아내가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아쉽게 같이 라운드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치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아내 얼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짜 아내 얼굴 중에 눈이 제일 이쁘거든요. 진주 웃을 때 반달 웃음, 눈 웃음 짓잖아요. 아내 웃음이에요. 그래서 진주 웃을 때 아내하고 똑같다고 제가 그러는데, 아내가 눈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눈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되게 아쉬워요. 아내하고 같이 라운드 나가면 세네 번 정도 골프장의 캐디님들이 예쁘다고 아내 얼굴 보려고 라운드 끝날 때
스타트 하우스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캐딩이 나와서 얼굴 보려고 기다리는 거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정말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구독자님들하고 라운드나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혹시나 아내 얼굴을 보게 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얼굴 없는 유튜버라서 정말 아쉽지만 아내가 숫기가 없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리고 얼굴 알아보면 아무래도 돌아다니고 할 때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얼굴을 공개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마사지를 받고 나왔어요. 아직 남편은 1시간 반 정도 더 걸려서 이렇게 마사지 받아서 빨개졌나 보다. 저는 숙소 가서 조금 쉬다가 나오려고 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으슬으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머리가 좀 아프고 약간 몽롱한 느낌? 그리고 목이 일단 담걸린 것처럼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감기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마사지 받으면서 확실히 느낀 게 감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목에 담이 걸리면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두통이 있대요. 근데 제가 딱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엄청 열심히 풀어주시고 오일도 조그만 거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멘톨 성분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바르고 숙소 가가지고 조금 쉬려고요. 남편 라운드 끝나서 남편이랑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보가 알아서? 되게 더 살 많아요? 네, 살은 좋아요. 아니면 큰 거 한 마리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33만 원.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하루. 좋은 아침이에요. 진짜 엄청 좋아요. 행복하다. 하늘도 엄청 맑고 너무 좋아. 음악도 좋고. 아침에 남편이 따뜻하게 반신욕 하라고 물 받아주고 나갔어요. 반신욕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주주얼드 음악 틀어놓고 오늘은 물 속에서 명상하려고요. 오늘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생각하는 것과 말에서 정해지는 나의 하루, 그리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날 하루가 정말로 완성되는 것 같은 그런 마법이에요. 안녕, 너도 놀러 왔구나, 같이야. 저는 남편한테 늘 그러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여보를 사랑할 거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항상 있는 그대로 다 전할 거고, 따뜻하게 안을 거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걷는 길, 내가 맞는 이 공기, 나에게 스치는 이 바람,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길 거라고요. 어제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후다닥 씻고 그냥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도 거의 한 10시쯤 됐으니까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잤거든요. 너무너무 개운하고 어제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소화제를 먹을까, 감기약을 뭐 더 먹어볼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문 연 약국도 없고, 그리고 그냥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씻고 일찍 잠들었더니 오늘은 정말 거의 뭐 90%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서울 가서 또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진주도 집에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저는 라운드를 스킵하고 남편 혼자서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있다가 우리 기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짐 챙겨서 근처 병원 잠깐 갔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서 목 검사 잠깐 해보고, 그리고 남편 만나서 저번에 갔던 시장 다시 가보려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천국에서 맛보는 천국의 맛. 근처 정형외과에 잠시 왔어요. 들려보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해요. 드디어 4일 만에 진주를 보러 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양양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송림 왔어요. 벌써 꼬시켰다. 백숙에도 이거 최고잖아. 냉이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냉이로 주문해봤어요. 네. 친한 동생이 저한테 에르메스 버건디 색상 모자랑 꽃이랑 선물을 해줬었는데, 제가 꽃과 모자에 빠져서
속 깊숙이 있던 편지는 놓쳤었나 봐요. 쇼핑백에 제가 지인들한테 선물 받거나 이런 쇼핑백은 절대 안 버리거든요. 포장지랑 항상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는데 이모님께서 정리하시다가 편지를 못 보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보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달력까지 사진까지 예쁘게 프린트해서 너무너무 예쁜 편지지를 만들어줬어요. 글씨도 예쁘고 한자 한자 꾹꾹 눌렀을 마음도 예쁘고 이거를 이제야 보다니. 우리의 추억들을 곱씹고 마음을 가득 담으려고 했던 게 저한테 진심이 다 닿는 것 같아요. 늘 고마운 동생, 너무 예쁜 동생. 여행 다녀온 날 이렇게 예쁜 편지를 다시금 읽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동생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더 감사한 오늘이에요. 여행 다녀왔더니 우리 진주 선물이라고 친구가 보내줬어요. 프레일이랑 뭔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이모님께서 열심히 소독 중이에요. 진주가 엄청 좋아하겠다. 진주야, 눈 밑에 긁혔어요. 엄마가 진주 보고 싶다고 나를 20번, 30번 이야기한다고 아빠가 혼났어. 엄마가 100번 이야기했지요. 응? 너무 보고 싶었잖아. 우리 아가야. 진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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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야. 친구가 핀덴맵에 풀세트로 보내줬는데 근데 진짜 직접 보니까 왜 핀덴핀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친구가 우리 진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선물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이모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소설을 사고 점퍼를 하나 사고 하려고 했는데 점퍼를 두 개를 샀어요. 그래도 모양들이 다르니까 진주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주야, 진주야.